1년 오은 8월은 무더니도 무덥습니다. 온갖 몹쓸 감정들이 땀으로 액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9월엔 마음을 다 잡아보려 하지만 다 잡아도 마음만은 못 잡겠더군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책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꾸역꾸역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의 밥이, 그제의 욕심이, 그그제의 생각이라는 것이. 12월엔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추위가 매섭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몰라보게. 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지난 1월의 결심이 까마득합니다. 다가올 새 1월은 아마 더 까말 겁니다. 1월엔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지난달의 주정은 모두 기화되었습니다. 2월엔 여태 출발하지 못한 이유를 추위 탓으로 돌립니다. 어느 날엔 문득 초콜릿이 먹고 싶었습니다. 3월엔 괜히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물건을 늘리고 싶습니다. 벚꽃이 되어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엔 문득 사탕이 사고 싶었습니다. 4월은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참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다 성년을 맞이하지도 않은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6월은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7월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봅니다. 그간 못 쓴 사족이 찬물에 융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시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젝트 최성준의 들으시집.